마지막 차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도 변경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427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물의 용도 분류입니다. 용도란 말은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광해 단독택이 나오고요. 그 광해 단독택에는 가, 협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이 다중주택은 하숙지를 말하는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동당 바닥 면적합이 335m 이하를 다중주택이라 한다. 그래서 330과 3계층 이하라는 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동당 바닥 면적합이 660제곱미터 이하를 다가구 주택이라 하며 공간은 국무총리 관저를 공간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동택은 갑은 아파트, 주택 사용 층수가 5계층 이상의 것을 아파트라 하고 나 연립택,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 그래서 공동택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이고 4계층 이하이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 되게 됩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지금 427페이지에 용도 분류하고 있는데 광해 단독택은 최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인 반면 공동택은 5계층 이상을 아파트라 하고 4계층 이하를 연립, 다세대택이라 표현하는데 연립은 660제곱미터 초과, 다세대택은 6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은 무엇이다? 1종이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만 해놓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1종과 2종 구분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토계획법에 2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보전녹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예, 천천히 하십니다. 예,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나중에 제가 문제를 한 네 문제 정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마 시험에 나오는 게 그게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도는 434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얘는 버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잘 찍기를 바라주십시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외우라면 외우시겠습니까? 안 외우는 게 마음 편하시죠? 그래서 이쪽은 그냥 지나가시는 걸로. 435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입니다.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그리고 대수선, 그런데 대수선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소수선이 있습니다. 만약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게 되면 면적 관계없이 모두 대수선이지만 수선 변경 시에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때는 대수선이지만 20제곱미터 내력벽 수선하게 되면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소수선입니다. 저 소수선에 해당되게 되면 누구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고 대수선에 해당되는 때만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수선이 지나치게 수선하다 보면 개축도 할 수 있고요. 증축도 할 수 있고 재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게 워낙 많다 보니 예전과 똑같은 규모 범위 내 건물 아예 철거해버리고 다시 지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개축이라 하며 기존 건물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을 다시 고치는 차원에서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증축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수선이 지나치면 뭐가 된다? 건축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수선과 관련된 설명에는 기둥 등을 수선 변경 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제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교과서에서 방금 보셨는데 저 혼자 우기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건축의 노화 등을 억제하기 위한 대수선, 건축물 일부를 증축,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면 개축도 추가된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련 행위는 건축 워낙 쉽고요. 대수는 29회 때 시험에 나왔으며 리모델링은 작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 끌어야 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이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25회 때까지 연속해서 3번 출제했다가 그래서 23, 4, 5 연속 출제했다가 3년 동안 시험에 내지 않다가 29회 때 용도 변경 시험에 냈거든요. 한번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또 연속해서 몇 년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제되었지만 용도 변경은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허가 받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코자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토계획법이라면 개발행위 허가와 준공공사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만 건축법의 절차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와 의미는 같지만 법률적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만 파악해 주십시오. 국토계획법에서는 뭘 한다? 준공공사를. 건축법에서는 뭘 한다? 사용승인이라 표현합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기보다는 아직 내가 회독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한 게 몇 번 없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지 시간만 지나시게 되면 분명 극복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 승인 당시에 건물의 사용 목적도 함께 결정되게 되는데 이후 사용 승인 당시에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간혹 등산로 주변에 외관은 단독택인데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사용승인 당시에는 일가족 4명이 사용하는 단독택이었지만 나중에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100명, 200명이 드나들 수 있거든요. 안전상의 큰 문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도 변경은 건물 소유자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 군, 구청장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허가, 신고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435페이지에 시설군 찾으셨죠. 그래서 시설군 찾으셨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찾았습니다. 문화집회시설군은 문화집회시설과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입니다. 영업시설군은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여기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이라는 건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작년 겨울에도 종로에 있는 고시원에 화재 발생했는데 그 고시원을 법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시설군은 교육연구시설, 학교도서관 말합니다. 의료시설, 종합병원 말합니다. 노유자시설, 유치원이나 경로당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우리 씨랜드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게 수련시설이고요. 수련시설이고 그리고 강화도에 인디안 캠핑장에 화재 발생해서 일가족이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야영장 시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은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을 묶어 놓은 것인데 다종 생활시설은 제외된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주거무시설군은 단독택. 이때 단독택은 광해 단독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업무시설, 오피스를 말합니다. 교정군사시설, 교도소나 병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박이 설군으로서 동물, 식물 가연설은 온실, 축사를 말하는데 그 밖에 시설군 앞에다가 기타라고만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이러한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시설군 차이에 따라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을 만들 때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안전 기준이 달리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건축물이라면 튼튼하게, 작은 사람이 이용할 건축물이라면 대충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29개 건축물의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현재 분류하게 되는데 악을 짰다면 자산 전문 연교 근축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도박하면 도박 잘 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로또 1등 잘 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뭔가 자산 관련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전문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문가 팀에서는 항상 영업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불려주겠다고 광고하는 곳이 있다면 항상 영업팀이 있고요. 그 영업팀에는 세제나 경기 동향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교육 담당하는 자가 승은근 씨고 이름은 주기인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 10분 단대에서 거금을 투자하겠다는 마음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해 보물선, 러시아 보물선 발견했다고 해서 사기 한번 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잡혀 들어가러 왔었는데 똑같은 분이 이번에는 경상북도에 금관을 하나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다시 한번 사기치시는데 그에 넘어가셔가지고 몇 억씩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다던데요. 예, 그냥 자산 전문 영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담당하는 자는 누구이다? 근축이. 그걸 자산 전문 연교 근축이라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정비 공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용도입니다. 산업성 시설군은 2차 산업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장 창고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어 놓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그래서 발전소나 또는 방송국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복지시설군, 근린, 생활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기타시설군은 축사, 온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여기 기타시설군에 해당되는 축사, 온실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했을 때 비상 유도등 보고 도망칠 수 있는 동물이 있다 없다. 아, 축사에 비상 유도등 만들어봤자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건축 공사 비용이 아주 낮게 책정되는데 보통 평당 공사 비용이 80만 원대입니다. 반면에 이 주거 업무 설군에 해당되는 아파트나 또는 빌라 등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최근 지진과 관련된 건축 안전 기준이 높아져서 철근을 더 많이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30평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순수한 평당 공사 비용이 한 530, 540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얘를 그냥 500만 원 잡고 얘를 30평짜리 만들게 된다고 하면 순수한 공사 비용만 1억 5천, 2억 정도 가까이 들고 토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 가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 좀 분양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공사 비용이 450이면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사 단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개별 건물마다 요구하는 안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튼튼하게 만들 것이 있다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인데 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정비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물에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계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튼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 안전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이 이쪽입니다. 반면에 이
반대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건축 안전 기준이 낮아지는 형국인데, 만약 좀 전에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죠. 이때는 뭐하고?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독택으로 사용하던 것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주거 업무 시설군에서 근린 생활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인데, 이때는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용역 건축이라는 것을 적어놓고 시험 문제 푸시는 게 제대로 정답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문화 집회 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문, 종, 위관이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문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종 위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설, 종교설, 위락설, 관광, 휴게시설. 문종 위관이라고 하면 어디에 속한다? 문화집회설군에 속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시설군이 있는데 이 영업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답한 음속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어차피 제가 10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세뇌되시더라고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다이소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물건을 판다 생각하시면 답한 운수입니다. 그래서 고시원이라 불리는 다중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대신 운수시설이라고 하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인천국제공항설 말하는데 걔는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고요. 같은 운자로 시작하는 운동시설이라고 하면 배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운동시설이라는데 얘는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시설군이 있는데 이 교육복지시설군에는 노교수의 야라고 해놓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곳에 노교수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교수의 야입니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충남대 병원을 세종시에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걔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야영장시설. 이걸 해놓으시는 이유는 얘가 시험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시설군과 관련된 세부 용도만큼은 한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시설군 상환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자산 전문 용역 근주기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데, 갑자기 판매시설을 위락설로, 판매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그걸 가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시험 보게 되면 시험지 내용의 용도 변경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자산 전문 용역 근주기 적어놓으시고요. 그리고 문화 집회설구는 문종 유관입니다. 영업설구는 답한 운수입니다. 교육연구설은 노교수의 야입니다. 우리 야 놀자 있지 않습니까? 신동엽이 선전하는 앱. 이분도 누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교수의 야.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교육연구시설까지 어느 정도 해결되실 겁니다. 그래서 세부 시설군 상환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얘가 허가 대상인 신고 대상인지 그것 가늠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지금은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면 다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용도 변경 찾으셨죠? 이번 보시게 되면 사용 승인 받은 건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빡속의 기억입니다. 허가 대상은 상위군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뭐가 된다? 허가 대상이고 니언 신고 대상 찾으셨죠? 어느 하나에 해당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의 용도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앞에 필요 없습니다. 하위군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특정 시설군에 포함되었던 건축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고,
주거 업무 설군에 해당되는 것을 근린 생활 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근린 생활 설군에는 같은 제2종 근린 생활설인 다중 생활설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 다중 생활설은 앞에 2종 근린 생활설이라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근린 생활설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업설군. 다판운 속에 다중 생활설이 영업설군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건축 허가받고 사용 승인 당시에 결정된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 한다? 용도 변경이라 하고, 특별히 상위 군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하면 허가, 하위 군에 해당되는 용도로 변경하면 신고. 그걸 시험에는 이렇게 냅니다. 판매설을 종교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운동시설을 노유자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던데요. 작년에는 서점하고 병원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 서점이라고 하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아, 책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책 들고 다니시는데요. 우리 다 책 들고 다니시는데. 책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우리만큼 책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책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 서점은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병원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병원은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의료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에 속한다? 아, 교육, 연구시설. 아직 지금 첫걸음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힘드시고, 지금은 힘드시고, 일단은 용도 변경에 관한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개념만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저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할만합니다. 이거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하니까 좀 애매한 것이지. 그리고 4번입니다.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이란 말 찾으셨죠? 건축물회장 기재 사항의 변경 신청. 1번입니다. 같은 시설군 내, 같은 시설군 가로놓습니다.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건축물회장, 건축물회장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기재상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의 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생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재상 변경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허가 신고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허가 신고도 필요 없고 기재상 변경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1. 같은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 상환의 용도 변경. 같은 용도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 변경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데, 하위 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허가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시설군이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입니다.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도 시설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설군 상환의 용도 변경은 시설군 안전 기준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산 전문 연구 근주기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같은 시설군, 동일한 시설군의 용도 변경은 건축 안전 기준이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문화 집회시설군에 해당되는 문종위관, 문화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종교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그때 시설군은 어디에? 문화 집회시설군, 같은 시설군입니다. 만약 같은 시설군의 용도 변경이라면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때 건축물회장 기재상 변경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대한민국의 건축법령에 따르게 되면 이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청장이 작성하고 시군구청장이 비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은 무조건 뭐 만들어진다? 건축물 대장 만들어지고 이 대장 만드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에 관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어제까지 단독택 이용하던 것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시군구청장 모르게 할 수 있다?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됩니다. 시군구청장 모르게 해버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동일한 시설군의 용도 변경이라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서라도 시군구청장이 알아야 되고 그걸 어디에? 건축물회장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파악해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린 주거 업무 설군에 광해 단독택과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길 공동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청소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이고 4계층 이하라면 연립 또는 다세주택인데 동당 바닷 면적합 660 초과하면 연립 이하라고 하면 다세대 그리고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연립주택 이용하던 건물을 기숙사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연립주택에서 기숙사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크게 관계없이 용도가 기숙사라면 그 기숙사 용도 변경할 수 있겠죠. 대신 같은 시설군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면 이 경우라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도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건축물회장을 열람하신 적은 없지만 이 건축물회장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용도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동주택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점은 일종 근린 생활세라 말씀드렸는데 간혹 우리 주변에 김밥천국이라는 식당이 있다면 걔도 일종 근린 생활세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일종 근린 생활설로 사용되는데 서점이건 김밥천국이건 관계없이 일종 근린 생활설로 건축물회장에는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용도 같은 일종 근린 생활설 상환의 용도 변경이라면 건축물회장에는 일종 근린 생활설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바꿀 것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생략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구분해 줄 것은 시설군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허가 또는 신고로 용도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만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이라면 건축물회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집회시설군은 문종 위관으로 구분할 수 있죠. 어제까지 성스러운 종교시설이었지만 오늘부터 나이트클럽으로 버린선으로 사용하고 잔다고 하면 그때는 허가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위락설도 보니까 버닝스는 유흥 주점이고 무도장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용도 변경을 하면 같은 위락설 안에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죠? 생략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나옵니다. 얘는 한 3년 만에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작년에 3년 만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최소 연속해서 2년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용도 변경이 되게 됩니다. 얘만큼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건축법 준용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하십니다. 대신 건축법 준용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법이라는 걸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그리고 6. 복수용도 인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제끼도록 합니다. 이런 거는 정신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한 장짜리는 안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실장님께 좀 달라고 하십시오. 뽑아달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함께 보신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다루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개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물과 비유되는 것은 공작물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인데 저 건축물과 분리된 공작물은 공작물 자체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작물 중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소하는 공사물이 있죠. 이용담 사광 팔고 오태입니다. 이러한 것이라면 시군구청 신고하고 축조할 수 있다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건축법령의 적용과 관련되어 특별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목포 사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한다 배제한다. 가정문화재도 배제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진 철도 궤도 설로부지 고속도로 그리고 하천구역 기억나십니다. 특히 하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수문 조작실만 건축법 배제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철도 부지와 관련되어서는 철도와 관계된 시설은 모두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니지만 철도시설 그게 서울역이거든요. 대전역이거든요. 그 철도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건축물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건축물의 종류를 함께 분류하셨고 우리가 건물을 이용하다 보면 인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성 요소 우리 학원 있는 건물의 경우에도 지하층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의 크기를 판단하는 요건으로서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피시는 게 일입니다. 특별히 건축물 구분과 관련되어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나는 잘할 수 있죠.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일 것은 고층 건축물이고 그 고층 건축물 중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일 것을 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 한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낼 일 없지만 건축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라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다시 한번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설마 이거 넣으면 아마 틀릴 사람 참 많으실 거고 이걸 냈다고 하면 그 출제위원께서는 오래오래 만수무강하기 위해 욕먹을 짓을 하시는 거겠죠. 여기 준다중이용건축물은 바다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12가지 용도를 준다중이용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종종운은 판문숙, 종종운 판문숙입니다. 종교시설, 종합병원,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문화시설에는 동물원, 식물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걸 봐주셔야 됩니다. 동물원과 식물원은 24시간 상주하는 게 동물, 식물이기 때문에 다중이용 시설,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배제시킨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 바로 무궁화 5개, 4개짜리 호텔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이 5천 이상일 때는 다중이용 건축물이지만 1000 이상, 5000 미만일 때는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위관장교 노동이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태양의 후예 주인공인 송중규의 계급은 대의였지 않습니까? 대의를 위관장교라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의 감동을 줬던 것은 드라마 중에 노가다 진짜 많이 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헌신을 많이 해서. 나는 저 다시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분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은 그런 것보다 했는데 여자분들이 다 나쁜 여자라고 하시던데요. 송중기 욕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지하층이란 말 기억나시고 오늘 집에 가면 발코니를 발코니 한다 베란다를 한다 발코니를 베란다 하실 거죠. 아 그래야지 홍길동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는 거실, 침실, 창고 등 용도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건축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조 있는데 중요한 구조를 주요 구조부로 합니다. 지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환기 시설물은 부속 구조물이지 주요 구조에 해당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에 관한 사항은 외벽 중심선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인데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일단 지하층 하나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돼야만 나머지 총 4가지가 용적률 산정 시에는 연면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확대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층은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더라.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면적은 바닥 면적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통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외벽 중심선은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이고 각 층의 그냥 벽 중심선은 바닥 면적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외벽은 건축 면적, 그냥 벽은 바닥 면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예외 규정으로 일부 포함하고 일부 배제하게 되는 저 벽이 기둥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주유소의 캐노비 구조 연상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우퇴하여 둘러싸인 수평통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고 발코니와 베란다를 우리 법률용으로 바꿔서면 뭐다? 노대입니다. 저 노대에 존재한다면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해있는 가장 긴 외벽에 얼마?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에 반영하게 됩니다. 돌출 길이가 1.5m밖에 안 된다고 하면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거 없죠. 염려에 포함될 리 없고 용적률 잡아먹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설치하게 되는 발코니는 돌출 길이가 항상 1.5m입니다. 나중에 2m짜리를 보게 되면 꼭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옛날 집은 있습니다. 근데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현행법은 얼마이다? 1.5다. 다 1.5라고만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바다 면적에 투여되는 것 3개. 필로티 기억나셔야 됩니다. 공동대에 설치한 필로티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공동태가 아닌 건축물, 오피텔이라고 하면 필로티를 주차장, 통행을 사용하는데 바다 면적에 제외시키며 옥상 구조물, 건물 옥상에 계단탑이나 승강기탑 설치할 수 있거든요. 다락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락은 1.5m, 경사 지붕의 경우는 1.8m, 그리고 공동태 기억나셔야 됩니다. 지상층에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이터,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 이러한 것들은 빠진다. 중요한 것은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셨던 건 다 바다 면적과 관련되어 보셨는데 이게 건축 면적에 관한 특징으로 설명되게 되면 그 질문 드린 겁니다. 얘는 어디에만 통하는 것입니까? 바다 면적만. 그래서 바다 면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확고하게 내골로 하신다고 하면 얘를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서술했을 때 그 질문 틀렸다는 체크할 수 있고요. 내가 진짜 모르는 것, 아예 보도도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얘는 아 건축 면적에 대한 설명인가 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둘 다 공부하면 제가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둘 다 했었거든요. 시간 많이 잡아먹어도 해봤는데 성과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헷갈려가지고 이게 저건지 저게 저건지 좀 몰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마음 편하게 바닥 면적만 올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에 대해서는 제키시고 층수는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지하층은 제외.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를 한 계층을 한다더라. 그리고 특정 부분에 층수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에 반영한다. 그리고 이제 행위만 하고 끝내십니다. 지금 우리 3시간 넘게 했던 걸 그냥 10분, 5분, 지금 5분도 안 돼서 끝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용어만 알면 서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것이고 주택법인 것 같습니다. 나대지의 건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을 신축행위라 하고 대전에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을 만들게 되면 증축입니다. 그래서 나대지란 말 나오게 되면 신축이고 기존 건축이란 말 나오게 되면 증축행위입니다. 종종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이 있다면 개축, 재축입니다. 철거를 원인으로 한다면 개축, 멸실을 원인으로 한다면 재축이라는 것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신 상태에서 딱 문제 하나 풀면 건축과 관련된 문제는 실제 시험 나오면 땡큐입니다.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수선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자 발생하게 되는데 그 하자 중에 크게 수선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현재 대수선은 총 몇 개 있다? 9개. 얘는 무조건 안고 하셔야만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게 해결됩니다. 벽, 3, 계단,
미관, 경관. 우리는 국토계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경관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벽과 관련돼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벽 면적 30km 이상 수선 변경한 때만 대수인이 되는 것은 딱 두 개 있었습니다. 외벽 마감자료와 내력벽. 내력벽과 외벽 마감자료에 있어서는 수선 변경 시에 얼마? 30 이상일 때만 대수인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대신 다가구 주택 다세택의 경계벽 그리고 방화벽 이러한 것들은 1제곱미터만 수선 변경하더라도 대수에 포함시켰던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경계벽을 수선 변경하게 되면 세대수 늘어나는 것이죠. 아 조금만 바꾼다 할지라도 조금만 수선한다 할지라도 세대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수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이 방화벽을 조금만 수선하게 되면 이 방화벽은 우리 강의실 같은 거실에 화재 발생했을 때 다른 거실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방화벽이거든요. 조금만 수선하더라도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수에 포함시킨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숫자 3은 기둥보 지붕틀입니다. 수선 변경 시에는 몇 개 이상? 각각 3개 이상. 만약 시험에 기둥 2개를 수선함과 동시에 그리고 볼을 두 개 동시에 수선하게 되면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각각 기둥만 3개 수선, 보만 3개 이상 수선, 합쳐서 3개 이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숫자 3입니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 없으시고 이제 우리는 5개 계단과 계단 구분할 수 있죠. 예, 11층 이상일 때 설치하는 계단이라면 11층 이상의 계단 설치하는 것이라면 특별피난계단이라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갑중방음은 두 번 열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비상계단이 특별피난계단입니다. 얘는 한옥마을이라고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시면 대손과 관련되어서는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함께 보시면서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개축 추가된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그래서 제가 올해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올해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당시에 건축의 목적을 달리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설군일 때 같은 시설군이라면 뭐한다? 기재상 변경신청 대상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 같은 용도. 같은 용도라면 제가 이 말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동택일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수에 있는데 아파트를 기수사로 연립택을 기수사로 용도 변경하게 된다면 그때는 기재상 변경신청마저 생략한다. 예, 뭔지 모르지만 이제 처음 들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들으실 겁니다. 그렇지 마십시오. 그걸 용도 변경을 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438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건축법 대충 끝내버릴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건 필요 없으시죠?